서울의 주요구 아파트 매매가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역시 지금 24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 서울을 봤을 때는 26% 정도로 해서 이제 전주 0.26% 전주가 0.26%였는데 이번 주 0.21%거든요. 26 대비 21, 0.21로 떨어졌다는 건 상승폭은 축소가 됐다. 24주까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축소가 됐다는 걸 참고하고 그 0.21%보다 좀 높은 지역들을 살펴보면 용산, 마포, 강남, 송파, 광진, 서초, 성동구 이 성동구가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전세가격의 그 변동을 보면은 역시 뭐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이들을 볼 수 있겠죠.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0.15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거 대비했을 때 높은 지역들 뭐 중랑구라든지 강서구, 용산구, 노원구. 아까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주요 지역이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중랑구, 강서구, 노원구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축소가 됐습니다. 0.15% 상승했는데 전주가 0.17%니까 상승폭은 줄어들었다. 상승 기간은 68주 정도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여기 성동구라는 지역이 강남과의 접근성, 강남 대비했을 때 저렴하면서 접근하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성동구에 이런 수요들이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피로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매매 수급 지수에 대한 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. 0.8% 정도 떨어졌네요. 그러니까 심리가 좀 둔화가 됐다. 매매 수급 지수가 8월 둘째 주부터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은, 그 경제 요인들, 요즘에 좀 복잡하잖아요. 거기에다 금융정책에 대한 그 영향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둔화세는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매매 수급 지수가 변해야 했다. 매매 수급 지수가 뭐냐면,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하고 공급의 균형을 보는 그런 기준인데, 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가면 매수세가 강하다. 그 다음에 요 100보다 좀 낮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.8% 정도가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약 뭐 한 4포인트 정도가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. 요게 이제 추세로 보면 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거기에다 이제 또 거래량도 좀 줄어들었죠. 7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8,700건을 좀 넘는 수준에서 8월에는 3,700건 정도 되죠. 뭐 신고 기한이 남아있긴 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거래량과 수급지수라는 거는 선행적인 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. 이 아파트 시장은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요인들이 나타났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 대한 규제. 그래서 뭐 집을 사는데 현금으로 사는 지역하고 다르게 또 그런 지역이 아닌 곳들이 있잖아요. 이 금융 규제라는 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. 거기에다 이제 대출에 대한 그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여력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수요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그 압박, 대출 여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제한을 주는 거죠. 거기에다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억제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.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화가 됐거든요. 사실 이 기준금리라는 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인데 최근 시장 상황, 뭐 경제 상황,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때문에 요 기준금리 인하가 어떤 뭐 드라마틱한 인하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조금 이 대출 규제하고 금융 규제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다.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거래량도 아까 축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7월에 비해서 많이 둔화가 됐죠. 거래량하고 집값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를 많이 보이죠. 그래서 부동산 호황기 때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불황기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런
경향들이 나오는데 요번 이제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과열이 좀 진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을 시사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조정 국면이라든지 뭐 둔화 국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.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면은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뭐 이뤄질 수 있냐? 그러면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냐라고 본다면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런 가격 하락 뭐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 시장에서 어떤 가격 협상력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 이런 수요자들이 사고 싶어도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힘드신 분들 그리고 투자로 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가격을 기존보다는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경제 둔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실 이 금융 규제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열된 시장 안에는 긍정적인 집값을 좀 조정하는 데는 그 도움이 줄수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시장을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약간 완화를 하고 조금 이렇게 어떤 컨트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는 그 매매 수급 지수 하락, 이 거래량 감소가 예, 단순화해서 뭐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왔고 이런 오름세 동안 좀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파트 시장의 둔화세는 조금 나타날 수 있다. 다만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뭐 비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좀 관심도를 키워본다라면 투자에 대한 그 방향 뭐 이런 것들도 좀 적정한 그뭐 시점 가격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도 한번 그 면밀하게 좀잘 보신다면 또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하고 그 비아파트 시장 요 상품을 좀 나눠서 그리고 상승을 너무 좀 빠르게 반전했던 시장 그리고 가격의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접근을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